샬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변호사 안은동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냐면 의자를 가지고 운동을 하겠죠. 네, 연출이니까. 연출은 둘째치고 요즘에 직장인들이요, 한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특히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끼는데 특히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벨트를 차거나 치마 스커트를 입었을 때 삐져나오는 옆구리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러브핸들이라고 하는데 좋은 얘기로 러브핸들이지 정말 배둘레 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회사에서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의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자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의자가 바닥이 미끄러우면 이렇게 고정된 부분이 하지 잘못하면 의자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저희 센터 바닥은 고무라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해보는데 첫 번째 동작은요, 사이드 플랭크인데요.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손을 들고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 그렇게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 부분에 대고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나는 이 동작 자체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골반을 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운동이 어디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럼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즘에 하도 옷을 벗으면 아픔이 많이 달려서 제가 조금 위축감은 되지만 근육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상의를 타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근육이 어때요? 이쪽에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보이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핀 상태에서. 그죠? 여기 근육 움직임 많이 보이죠? 한쪽만 했더니 되게 아파요.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탈수 있을 때까지 해서 3세트. 그래서 총 세 가지 동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되는 부위만 꾸준히 하시면 옆구리에 있는 배둘렘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해져서만 잊지 마시고 오늘 나무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변호사 안울동이었습니다.